치느님 같은 뭐가 없다. 아, 그러니까 23강의 사벌입니다. 뭐 묻는 거지? 아, 단어를 묻는 거네요. 그럼 뭐 중간에 건너뛰기가 애매한 동안이죠. 자, 단서 먼저 볼게요. 이거 4번 맞은 애가 누구지? 맞은 애가? 새벽이 맞았군요. 자, 준하우도 만났어요. 자, 오케이. 자, 네, 3번 체크했어요. 자, 여긴 단서 없고 민 내려가면서 in particular 여기 있죠? 자, 중간에 particular but in short 이렇게 있네요. 위에는 없고 여기 있네. 자, 하는 역할 잠깐 보시면 particular 뭐 이거? 특히 뭐 말이야? 그렇지, 강조겠지. 뻗어 뭐 말을 줄임말이 뻗어야. 게다가는 뭐 하는 거야? 게다가는 뭐야? 열거. 그렇지. 열거는 예시죠. 그렇죠? In short. 간단히 말해서 마지막에 인과거나 결론이거나. 그렇죠?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부터 쭉 보실 건데. 새벽이가 있습니다. 드라마틱 체인지 and the controversial development. 극적인 변화와 controversial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발. 그렇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어떤 개발은 transforming. 그렇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way 방식을.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까지 뒤에서 스포츠가 그렇지 경험되어지고 이해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키워드 잡아. 키워드요? 뭐가? 어. 뭐 이거 뭐 드라마틱 체인지가 뭐 하여튼 얘가 아, 뭘 바꾼대죠. 그 뭐 스포츠가 이해되는 방식을 바꾸나 봐요. 뭐지?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뭐가 이렇게 요거에 이제 영향을 준다 이거야. 자, 여기 들어가는 거는 무슨 극적인 변화들이 자, 뭘 바꾸냐면 스포츠 경험이나 이해니까 뭐 인식 그런 스포츠 인식을 바꾸고 있나 봐요. 네. 자, 무슨 변화가 스포츠가 이해되는 방식을 바꾸고 있대요. 네. 다음 Many bold ideas about the sports. 많은 오래된 그렇지 많은 그렇지 스포츠에 대한 오래된 생각들은 근데 이제 스포츠가 뭐냐면 embracing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동명사로 보면 얘가 이제 의미상이 좋아요. 스포츠가 뭐뭐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야. 자 embrace 뭐죠? 포함하다 껴안다. 자 뭘 가지고 있냐면 noble and educational value. 노블 보상한 그 다음에 educational 교육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옛날 생각 네? 그 다음에 또 offering disadvantaged people a way out offering 제공하는 거죠. disadvantage는 disadvantage는 advantage는 어떤 이점이 디스니까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빼뽀인데 여기 사람인데 여기 S가 붙었죠? 그럼 이거 민족이라고 합니다. 민족. 그러면 디스어드밴티지 빼뽀이라는 얘기는 그 부자야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민족들에게 way out 밖으로 나가는 길이야 탈출구지 탈출구 이걸 탈출구라고 하네요. 탈출구를 제공하는 스포츠 또는 제공하는 것
병렬 구조인데 좀 복잡하니까 여기 적어서 요거 B 여기가 B 그다음에 bringing nations close together 국가들을 가깝게 함께 bring together 모으는 거죠 국가들을 함께 뭉치게 하는 거야 뭐가 스포츠가 자 이거 C입니다 C 그리고 or 또는 creating a healthy body 건강한 몸을 만드는 그렇지 건강한 몸을 만드는 이게 뭐야 D 오케이 병렬 구조 엄청 길게 나왔어요 A B C D까지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한 생각 옛날 생각이야 전체 주어는 누구죠? Many ideas 이거 주어입니다. 이제 동사 여기 넣어. 동사. Increasingly to lack credibility. 자, seem to는 뭐뭐인 것 같다. Lack.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 신뢰. 신뢰도가 부족한 것 같다. 자, 자,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처음에 어떤 변화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생각이 바뀐대요. 맞아? 자, 뭘 봐? 연결해야 되니까. 요 스포츠에 대한 옛날 생각. 요게 요거야. 위에 있는 in which sports 어쩌고 이렇게 나오고. 옛날에 스포츠가 인식이 되는 방식. 요게 요거죠. 됐어? 이게 이해 방식이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고.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인식이 바뀐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생각, 스포츠에 대한 옛날 생각이 신뢰도가 떨어져. 다시. 옛날 생각이니까 스포츠 인식인데 옛날의 인식이야. 이 옛날의 생각이 지금 신뢰도가 떨어져요. 생각이 바뀐다고 스포츠가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스포츠가 여기 나왔네. 어떤 교육적인 거, 고상한 거. 못 사는 국가들도 권투는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어? 걔네들한테 기회를 주거나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옛날 생각이. 여기까지 되죠? 그럼 스포츠가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다. 요단 얘기입니다. 자, 다음 선수. 자. 지금 누가 하고 있었어? 존다. 여기요. 나가요 이제. 오케이. 자. 오케이. 특히 특히 there are widespread concern. 시작. 야, 빨리 해. 널리 퍼진 concern. Concern. 걱정. 걱정이 있어. 위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스포츠에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걱정이 있대요. 자, economic and political affairs are becoming too influential. 경제적인, 정치적인 force, 힘, 영향력, 힘. 경제적인 영향력 또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되고 있습니다. Too influential. 너무 influential. 영향력이 커지는 거지. 영향력이 커지는 거야. 자, 잠깐 여기 too라는 표현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거지. 지금 정치적인 힘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힘 때문에 너무 영향력이 커져. 그래가지고 뭐 스포츠에 영향을 미친다 뭐 있다는 얘기죠. And are enhancing a role and place of sports. 시작. Enhance 뭐지? 향상시키는 거죠. 향상. In society across the world, 전 세계의 사회에 있는 스포츠의 역할을. 자 지금 스포츠를 어떻게 왜곡시킨다는 게 지금. 스포츠의 역할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인식이 자 보세요 여기 concern이라는 걱정이니까 마이너스죠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이 너무 세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생각을 바꿔놨다는 얘기하냐? 스포츠에 대한 역할을 인핸스는 요건 플러스 개념이지. 스포츠 역할을 향상시킨다는 얘기. 틀렸네.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걸 틀린 거지. 그렇지? 이거를 깎아먹는다. 이걸 바꿔야지. 왜곡한다. 왜곡하다가 뭐요? distorting 이렇게 바꾸든가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보면 자, 무슨 얘기냐? 밑에 거는 이제 열거되고 있으니까 스포츠에 대한 생각이 외부적인 변화 때문에 방식이 바뀌어요. 스포츠는 인식이 원래 스포츠는 옛날에 어떤 교육적인 목적, 그다음에 고상한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랬잖아, 그렇지? 가난한 민족들한테 기회도 주고 탈출구를 제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이거야. 왜?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너무 커져서. 자, 그러면 연결해 볼게. 여기는 economic and political force랑 맨 첫 번째 문제에 뭐랑 붙은 거야? dramatic change. 그렇지. dramatic change하고 controversial development 걔랑 연결되지. 여기 쭉 올라와서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쭉 올라서 요거죠. dramatic change of controversial development 요거죠. 요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단 말이야. 됐어요? 자, 자, 끝났어. 그러지마. 자, 밑에 보시면 자, 그 영향력이 극적인 변화에 이제 위에서 얘기한 게 여기가 경제 이거 써야 돼요. 경제 정치적 영향력이야. 영향력 요것 때문에 뭐가 스포츠의 인식이 바뀌는 거죠. 스포츠 그게 마이너스 역할을 해주는 거지. 됐나요? 자, 뒤에 거 볼게. 아, 게다가, 그래서 게다가 아, 있습니다. anxious 걱정스러우면서 open 종종 confused 혼란스러운 논란 논쟁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impact 영향인데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의 영향 그 다음에 culture of consumption 소비죠. 소비 문화의 영향. 이것도 헷갈린다. New technology 요거 A 그 다음에 소비문화 요거 B X가 5야.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 그 다음에 소비문화의 영향력에 대해서 막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쳤을까? 스포츠의 인테그리티는 고상함이죠. 고상함 또는 순결함. 자, 그러면 여기에 자 27번에는 스포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게 경제, 정치 말고 뭐가 나온 거야? 여기 뭐가 나온 거야? 기술과 소비 문화 이렇게 나온 거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기술과 소비 문화가 맨 앞에 또 뭐야? 그렇지. 그게 드라마틱 체인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나 전부 다 이게 극적인 변화야. 처음에는 극적인 변화. 이게 변화들이야. 그럼 이제 아래 다혈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스포츠가 현재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들이 주변에 있는 변화 때문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스포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28번 넘어갈게요. 네.